그래서인지 뭔가 저희 한가한 열차에도 X차는 항상 좀 들리지 않나요? 네. 좀 한산하게 여유롭게 가고 싶은 분들께서는 먼저 예약하시는 게 5호차는 어떤 객실이죠? 5호차는 보통 유아 동반 하시는 승객분들이 많이 타시는 공간이어서 승차권 예매하실 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호차를 또 선호하는 게 화장실이 가깝습니다. 5호차 뒤에 여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남성분들은 5호차를 예매하시면 화장실을 가실 때 좀 먼 길을 가셔야 돼서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프리 생각 어떠십니까? 맞아요. 여기 4호차, 5호차나 3호차 쪽에는 화장실이 아예 없다 보니까 한참 찾아서 막 저 앞으로 와서 화장실 대체 어디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맨 끝까지 갔다 오시다가 저희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뭐 어린이날이나 주말에는 이제 수서역이 잠실 롯데월드랑 가깝다 보니까 5호차에 진짜 어린이 승객분들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점은 열차 이용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유실이 또 가깝다 보니까 유아 동반석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예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의자를 돌려서 이용하신 분들도 있고 의자 돌리는 거 한번 알려드릴까요? 같이 와주고 가시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옆에 페달을 살짝 밟아주시면 의자를 돌릴 수 있어요. 쭉! 까지 소리가 딸깍 날 때까지 돌리시는. 민규가 5호차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챙겨왔잖아요. 챙겨왔구나. 이거 보이시나요? 와, 아직도 갖고 계셨군요. 네, 제가 진짜 일하는데 항상 다른 분들은 칭찬도 받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지 하고 애들이랑 이렇게 보면서 가는데 누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하길래 이렇게 봤더니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이거 쪽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끄럽다는 듯이 주고 인사하고 훌룩 사라져버리는데 이거 읽었는데 너무 감동인 진짜 거예요. 진짜 감동했을 것 같아요. 저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을 하나 얻어갔습니다. 아, 네. 고맙다 소인아. 이모가 열심히 일해서 더 안전한 열차 여행할 수 있게 할게. 갑자기 영상 편지. 오른쪽에는 수유실, 왼쪽에는 여자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시면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자에 앉아서 수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열면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교환대가 나와서 아이와 함께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은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5, 6호차 사이에는 역시나 자판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고객들이 자판기를 많이 맞아요. 이용하기 때문에 어린이 동반 승객께서는 5호차나 6호차를 이용해 주시면 편하게 자판기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 6호차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화장실이 가깝습니다. 아, 미나리. 정말. 화장실 중요해요. 위치 중요해요. 그쵸. 저도 개인적으로 6호차를 진짜 좋아해요. 왜냐하면 간격이 넓어서 다른 호차에 비해서 뭔가 여유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뒤쪽 공간도 넓어서 이제 짐 가지고 타시는 분들이 밖에 내놓기 불안하시면 뒤쪽 공간에 살짝 눕혀놓으면 앞좌석 승객한테 불편도 주지 않고 내 짐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6호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6호차 앞다리 유독 진짜 넓은 것 같아요. 그쵸. 의자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 여기 양쪽에 남녀 화장실이 딱 바로 뒤편에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저도 부모님 좌석 예매해드릴 때 6호차 항상 저도요. 저도 이모가 왔다 갔다 자주 하시는데 항상 6호차를 안내해주고 넓으니까 편하게 오라고 비싼 특실은 못해요. 6호차를 늘 예매해주고 있어요. 저는 6, 7호차 사이 되게 좋아해요. 여기도 이... 네, 맞아요. 그래서 7호차 한 중간 정도에 저는 예매를 하면 바로 앞으로 가면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앞쪽에는 여자 화장실이 존재하고 있지만 뒤쪽 8호차에는 남자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인 저희는
6호차를 예매를 못했다 하면 7호차 앞쪽으로 해서 이동하기 편하게 예매를 하는 편이고요. 네, 바로 여긴 저희들의 공간. 너무 익숙해. 저희 객실장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 8호차 승무원실이 아까 1호차에 있던 거랑은 다르게 원래부터 있던 원조 승무원실인데요. 근데 저희 객실장이 업무를 시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끝날 때도 항상 늘 8호차에서 저희는 일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객실장들에게 특히 좀 익숙하고 친숙하고 맞아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승무원실에서는 보통 어떤 작업을 하시나요? 여기 안에는 뭐 이제 객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저희 이제 객실 온도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승무일지 작성하기도 하고. 안쪽에는 이제 좀 열차 관련된 버튼들도 몇 가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저희가 보통 방송은 밖에서도 하는데 여기 안쪽에 방송기가 또 따로 있어서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기만 안쪽.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한글날 집집에서 미나리가 방송했던 그 핸드셋입니다. 그리고 뭐 화재시나 열차 사고 시에 이용할 수 있는 확성기나 뭔데 유도등 이런 맞아요. 비상용품이 있습니다.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자 화장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있고요. 보통 여기가 남자 화장실이니까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다 생각하고 계시는 승객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 쉬고 있으면 근데 저는 사실 남자 화장실이어서 여자 화장실이라고 아는 것보다는 네. 이 손잡이 이게 뭔가 열고 싶게 생겨서 내가 이렇게 오다가 당연히 여기는 화장실이겠지라고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제 이렇게 기대고 계시다가 제가 안에서 문 열면 갑자기 저한테 쏟아지시네. 8호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예매가 가장 늦게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2호차랑 다르게. 맞아요. 그래서 막 정말 새벽 열차나 밤 열차 이런 거 타면 8호차는 뭐 많아도 10분 정도. 밤 열차니까 생각난 거 있어요. 아까 5호차 유아동반석이어서 그 가족 단위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녁에는 많이 안 타시고 심지어 그냥 일반 고객님들께서도 5호차를 피해서 예매를 하시는 건지 항상 5호차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나는 혼자 쓰고 싶다. 5호차 추천드릴게요. 이건 진짜 꿀팁. 완전 꿀팁. 네, 여기는 이제 8호차는 60자리 정도나 되다 보니까 조금 빽빽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로 올라갈 때는 1호차가 맨 앞이었지만 이제 다시 목포나 부산 방향으로 내려올 때는 8호차가 이제 맨 앞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맞죠? 여기.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맨 앞이 되고 거기 이제 똑같이 아까 1호차랑 똑같이 맨 앞은 막혀있습니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행 때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15번이 1번이에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매창 보시면 이렇게 방향 표시가 다 있기 때문에 조금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예매하시면 아 나는 문이랑 가까운데 싫어서 뒤에 있는데 라는 착오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15호는 하행 때는 1번이다. 네, 지금까지 8개 호차 한번 둘러봤는데 네. 각자 최애 호차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까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장거리 여행을 하실 때는 항상 저에게는 화장실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께서는 6호차나 7호차를 이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의 바로 최애의 호차는 6호차입니다. 아, 근데 미나리 저와 체해가 너무 겹치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아까 설명드렸을 때부터 꾸준히 6호차를 밀고 있는데요. 가장 넓고요. 뭔가 쾌적하고 여자 화장실이 앞뒤로 있다는 점. 저의 가장 큰 최애예요, 6호차. 그러면 저는 객실 대신 5호차와 4호차 사이 아까 그 움푹 들어갔던 의자. 거기를 최애로 뽑아보겠습니다. 저의 중간 휴식처. 영상을 보시는 SRT 이용객께서도 이용을 하시면서 가장 좋은 호차가 있으셨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열차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운행하는 중량 열차가 있어요. 그 경우는 11호차부터 18호차라는 호차가 한 개 더 생기지만 저희 1호차부터 8호차까지는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 불편함 없이 1호차, 8호차 영상을 보시고 괜찮은 호차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는 연결되지 않고 붙어만 있는 열차입니다. 지금까지 골라타는 재미가 있는 8개의 SRT 호차를 소개해 드려봤고요. 지금까지 SR 썰이었습니다. 안녕.